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디즈니 캐릭터 크레이지 아트 매직 컬렉션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도 가챠샵에서 뽑은 건데요. 이렇게 안에 다섯 개의 피규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과연 어떤 크레이지 아트 컬렉션이 나올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격부터 알려드리면은 얘는 하나에 3,000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아이고. 자, 지금부터 한번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뒤로 가 있거라. 자, 여러분 디즈니 캐릭터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저도 어렸을 때 일요일 되면은 그 디즈니 명작 만화 맞죠? 그거 할 때 보곤 했는데 미키마우스 나왔으면 좋겠다. 이거는 왠지 미키마우스 색깔 같지 않아요? 이거? 자, 까볼게요. 둘, 셋. 짠. 누구니 너는? 누구니? 누구지? 뭐지 이거? 잠시만요. 어? 아, 도널드 덕인가? 스티치 같은데? 어, 왜 도널드 덕발이 들어가 있지? 아, 이게요. 아, 이게 있잖아. 저는요, 이게 지금 도널드 덕발인 줄 알았는데, 도널드 덕발이 아니라, 이렇게 꾸미는 거래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바닥에다가 얘를 놓고 이렇게 올리는 거래요. 어, 되게 귀엽다. 이거 생각보다 이렇게 딱 올리고, 얘는 뭐냐면 얘는 여기 흘러내리는 거, 얘는 여기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를 표현을 하는 거래요. 이렇게. 이게 왜 크레이지인 줄 알겠다. 진짜 미쳤다 이거 아이디어. 와,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냈지? 대단한데요? 오, 되게 귀엽다. 생각보다 잘 뽑아온 것 같아. 자, 다음 이 초록색 한번 뽑아볼게요. 자, 이 초록색은 뭐가 나올까요? 초록색 관련된 캐릭터가 있나? 자, 짠. 짠. 너는 뭐니? 구피. 오호, 구피 안녕. 구피 한번 까볼게요. 원래 이렇게 딱 똑바로 서야 되잖아요. 구피. 자, 이렇게 구피가 서 있어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이렇게 놔도 된대요. 그쵸? 보면은 이렇게 놓으면 오, 빠진 듯한 느낌? 뭔가? 그리고 똑바로 놓으면은 이렇게 놓고 요 위에 아까 그런 거 있잖아요, 물컹 흐르는 거. 자, 이렇게요. 아, 애들 얼굴이 없는데도 귀엽다. 대충 이제 뭔지 알잖아요, 이 캐릭터들이. 그래서 이렇게 딱 세워놔도 귀엽네. 지금 보면은 아까 파란색 캡슐에서는 스티치 나왔고 초록색 캡슐에서 구피 이렇게 초록색 무늬가 나왔거든요. 색깔이 좀 비슷한가? 자, 요거 주황색 한번 뽑아볼게요. 주황색. 자, 이렇게 지금 까볼게요. 자, 싸. 티거. 티거, 티거, 티거. 아이고. 이거 봐. 티거 여기 빠졌어요. 어떻게 페인트 통에 빠졌어. 티거가 페인트 통에 빠졌대요. 그래서 자기 몸 색깔이랑 비슷한 주황색에. 참, 어쩜 그렇게 페인트 통도 잘 찾아갔니. 이렇게 생겼답니다. 안녕, 안녕. 아, 안녕, 안녕을 못하겠구나. 물에 빠져, 저기, 페인트 통에 빠져 있어서. 자, 그냥 거꾸로 세워둘게요. 이렇게. 잠깐만, 그러면은 이게 똑같은 건가? 똑같은 거일 것 같아. 자, 그냥 볼까요? 한번 겉에? 사실 겉에 봐선 잘 모르는 게 아니라 보이네. 중복이야. 중복이야. 어쩔 수 없죠. 랜덤하게 뽑는 거는 사실 이런 맛으로 뽑는 거잖아요. 뭐가 나올지 모르는. 네, 아까 나왔던 그 티거입니다. 흰색 남았는데요. 개인적으로 미키마우스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거 미키마우스는 아닌 것 같은 느낌? 자, 한번 까볼까요? 자, 아이고, 발이 보이네? 사실 이게 가챠샵이니까 그 뽑기가 랜덤인 건 맞잖아요. 근데 그 랜덤 피규어와 다른 점이라면 정말
아예 그 내용물이 나오기 전까지는 뭔지 모르는 랜덤 피규어와 달리 얘는 뽑으면 대충 뭔지 알아요. 좀 씁쓸하네요. 뭔가 알고선 뽑는다는 느낌이. 어이구, 왜 이렇게 안 열려. 어, 열렸다. 하이 도널드 덕. 자, 도널드 덕 먼저 나와라. 짠. 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도널드 덕이에요. 저는 파란색 페인트 통에 빠졌답니다. 무건데 이거 성대모사 어떻게 해야 되지? 뭔가 뭐 빠진 듯한 느낌? 하면은 누가 나를 페인트 통에 빠뜨렸어. 나를 구해줘.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페인트 통에 빠진 도널드 덕까지 한번 뽑아왔어요.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5개의 친구를 뽑았습니다. 짜잔. 5개의 친구인데 5개의 친구 다 얼굴이 안 보인다는 거. 자, 형진이의 소소한 일상. 오늘은 디즈니 캐릭터 크레이지 아트 매직 컬렉션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아쉽게도 이렇게 또 중복이 나오는 경우도 있네요. 그래서 중복이 나와서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랜덤 피규어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영상 재미있으셨으면은 영상 하단에 있는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면은 재밌는 영상 항상 찾아가니까 구독하기 버튼도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 오늘도 영상 재미있게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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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